8호 태풍 메아리가 현재 온대저기압으로 변질이 되었다 하더라도 동반된 비구름의 양이 상당한 데다가 통상 태풍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는 경우 저기압 주변부의 강풍 구역이 더 넓어지고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태풍 통과 이후에도 하루 정도는 일본 도쿄와 도호쿠 일대가 폭풍과 폭우에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. 문제는 이 태풍의 간접 영향이 되겠는데요. 이미 일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양의 비가 오고 있습니다. 그나마 다행인 것은 태풍이 일본을 완전히 통과해서 오호츠크해 부근에 이 블로킹을 형성하기 전에 기압골이 빠르게 통과하면서 비구름이 한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져서 지역별 강수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남쪽으로부터의 습한 공기가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서일본에도 이 대기 상태가 불안정하게 되어서 이 시코쿠 등에도 비구름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시코쿠 등에 이 비구름 형성되면서 이에 따라서 구마모토, 큐슈 구마모토 현이 이 구마모토 시에는 시간당 51mm를 관측했으며 도쿠시마 현이 아남 시에는 31mm의 이 거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한편 고치현에서는 어제 15일 광복절 밤부터 적난운이 띠 모양으로 늘어선 선상 강수대도 관측되었습니다. 온대저기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북쪽의 차가운 공기의 온도 차로 대기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큐슈와 시코쿠에서는 번개를 동반한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내일 17일 이 아침까지 예상 강수량은 시코쿠와 긴끼에서 250mm, 큐슈 북부에서 150mm, 큐슈 남부와 관동 고신에서 120mm 등으로 예상됩니다. 일본 지진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난달 7월 달에는 화산의 경계 수준이 큐슈에서 세 곳이나 상승이 되었고 큐슈 사쿠라지마에서는 첫 경계 레벨 5가 나왔으며 북쪽의 홋카이도에서는 일주일 이상의 거대한 물기 등이 계속해서 일주일 이상 40m나 계속해서 솟구치고 있습니다. 60년 전에도 홋카이도에서 물 기둥이 솟구쳤으나 그 당시에는 60년 전에는 2일이나 2, 3일 정도 뒤에는 물 기둥이 멈췄었는데 이번에 홋카이도의 물 기둥은 일주일 이상 물 기둥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또한 작년 8월에는 100년 만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의 후쿠토쿠 오카노바에서 대규모 해저 화산의 분화가 발생한 이후에 경석이 대량으로 발생을 하였으며 그 이후에 최근 규슈 사쿠라지마에서 첫 경계 레벨 5가 발표되었습니다. 100년 전에는 해저 화산 폭발 후몇년 동안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남과 북에서 균형을 맞추어 주듯이 발생을 하였으며 간도 관동 대지진이나 쇼와 난카이 지진 등이 발생을 했었습니다. 또한 올해 1월 달에는 난카이 트러프 근처에서 이 관측 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이 관측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이 난카이 트러프 근처의 해저 측정 기기에서 기계에 결함이 생겼다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또한 이틀 전인 8월 14일 저녁에 오키나와 동쪽 앞바다에서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여러 번 발생을 하였습니다. 작년 연말에도 오키나와 그리고 토리시마 여기에서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올해 1월 달과 3월 달에 이 후쿠시마에서 규모 7.4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 강진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
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